안녕하세요. 솔라뉴스 야올 민철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굉장히 빅 뉴스인데요. 아주 아주 성공리에 맞췄던 퐁퐁파 소담아 통통 튀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던 거 기억하시죠? 그 퐁퐁팝이 두 번째 시즌 2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 네. 소화를 질르세요. 두 번째 퐁퐁팝은 어떤 느낌이죠? 가을에 맞춰서 초콜릿 맛으로 그 초콜릿 맛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톡통 통통 톡톡 죄송합니다. 굉장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내 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아티스트가 섭외되었는지 저희 한번 알아볼까요? 퐁퐁! 네, 저는 신촌 킹 라이브 하우스에 나와있는 김유라 기자입니다. 초콜릿 맛에 함께하는 첫 번째 아티스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아티스트는요, 눈이 큽니다. 눈소리의 6배? 이쁜 여자 아티스트예요. 흔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사료로 녹을 것 같은 보이스의 소유자입니다. 은소리 절대 아니고요. 원래는 저는 근데 이번에 하는 솔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절대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. 첫 번째 굉장히 특별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아티스트 알아볼까요? 윤솔 기자. 네, 현장에 나와 있는 윤솔 기자입니다. 두 번째 아티스트는 이제 약간 다크 초콜릿에 어울리는 김경치가 죽이네. 죽이고 싶네요.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분명히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더 유명해요. 네, 맞아요. 아트워크 막 이런 거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힌트, 섹시한 콧구멍이 아주 매력적입니다. 섹시한 콧구멍을 보고 싶으시면 퐁퐁팝 두 번째 초콜릿 맛으로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세 번째 아티스트는 굉장한 라이브 깡패 락깡 이름하여 락강. 이분들의 음악은 뭐랄까, 진한 코코아 한 잔 같은 음악? 이랄까? 칭칭. 세 번째, 굉장한 힌트입니다. 멤버들 중 한 명의 별명이 뭐죠? 다진 마늘? 다진 마늘? 마늘 다진 마늘? 다진 마늘? 여기까지. 그럼 네,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네 번째 아티스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훈남입니다. 진한 눈썹과 저희 주제에 어울리는 초콜릿색 피부, 그리고 굉장히 보컬이 쫀득쫀득해요. 가래떡처럼 쫀득쫀득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고,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은 날이세요. 여기까지. 아, 딱 궁금하네.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. 네, 다들 궁금하시죠? 그렇다면 이번 퐁퐁팝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하면 소식이 하나 있는데, 허거똥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이번 MC가 솔라시더래요. 개처럼 봐야 될 거. 오실 거죠?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솔라 뉴스의 라울 은철이었습니다. 빰빠빰뽕 빠라라 빠빠 전 내가 물고기 덮어.